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덩어리 갑대입니다. 자, 오늘 등 운동 한번 촬영해 보기 위해서 이제 헬스장에 왔고요. 이제 부스터 먹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에는 이제 부스터 먹는 거, 프로틴 먹는 게 이제 가장 행복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원래 타먹는 그런 물통이 아니고 되게 그냥 집에 굴러댕기던 그냥 큰 물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살짝살짝 흘러요. 오늘 등 운동 루틴을 한번 촬영해 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등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루틴을 쭉 이제 하면서 설명을 할 거거든요. 나중에 보시고 킹콩에서 한번 따라해 보셔도 되고, 다른 헬스장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루틴이니까 한 번씩 따라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슬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운동은 이제 암풀다운 해줄 거고, 이거는 이제 선피로 개념으로 이제 가볍게 그냥 이제 스트레칭 해주는 개념으로 운동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이것도 제가 항상 등 운동 하기 전에 스트레칭용으로 하는 운동 중에 하나거든요. 당겨놓고 골반을 밑으로 찝은 상태에서 잡아놓고 당기면서 약간 중심을 뒤로 잡으면서 상체를 살짝 열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늘려놓고 둘. 개수는 20개 정도. 자, 보면은 이제 방금은 15개 정도, 원래는 제가 20개에서 30개 정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5개 정도 하고 마무리했어요. 영상 촬영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운동을 했고, 진짜 무식하게 제가 운동할 때 이제 요 무게, 이 무게로 제가 스트레이트 바로 해서 한 번에 100개씩 했어요. 한 번에. 한 번에 딱 100개를 하면, 100개를 하고 3세트를 딱 하면 몸이 전체적으로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어난다는 말이 뭐냐면, 그냥 이미 그 펌핑이 온몸에 다 이제 일어나 있는 상태가 다 되거든요. 그러면은 확실히 관절의 부담도 조금 덜긴 한데, 이제 정말 그 운동의 단점은 그것만 하고 운동을 끝내야 되는데, 그게 시작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메인 운동을 할 때는 좀제 실력을 발휘를 못하는 느낌이 딱 들어요. 거의 펌핑의 70, 80%가 다 올라온 상태가 되거든요. 100개씩 3세트면 300개잖아요. 그걸 또 100개를 한번할때안 쉬고 해야 돼요. 안 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얘기를 하다시피, 그럴 때가 있어야 지금이 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아, 그 방법이 잘못됐다, 뭐, 그 방법이 안 좋다, 또이 방법이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쇼츠에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쇼츠 주제가 뭐였냐면, 운동을 했을 때, 아, 지금은 제가 운동을 많이 안 하고, 노련미 있게 좀 짧고 굵게 하고 끝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밑에 댓글에, 저거는 진짜 운동 잘하는 사람만 해당이 됨. 그냥 무조건 겁나게 땡겨야 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일단은 엄청나게 땡길 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노련미 있게 하는 게
먹힌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걸 잘 조절해서 운동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 두 번째 운동인데 랩풀다운을 하기 전에 또 요즘에 좀 즐겨서 하는 운동이 있는데 시티드 케이블로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등 상부 위주로 바를 좀 넓은 그립으로 바꿔서 잡고 등 중상부 타깃으로 운동을 하거든요. 잡은 상태에서 팔꿈치가 살짝 벌려주고 그대로 이렇게 모아주는 느낌으로 등 중간에 볼륨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살짝 앞으로 따라갔다가 그대로 살짝 뒤로 당겨오면서 맞아요. 이렇게 하면 등 상부하고 등 중간에 그 볼륨감이 정말 좋아져서 랩을 하기 전에 꼭 이 운동을 넣어주고 있어요. 약간 이제 정면에서 밖에 이렇게 안 찍었는데 뭐 카메라가 이제 두 대라서 정면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승모근을 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막 승모근을 많이 쓰는 게 아니고 뒤로 잡는다는 느낌으로 잡으면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게 살짝 올라가는 거지 막 그렇게 승모근이 과하게 쓰이진 않습니다. 뭐 제 인스타 스토리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등이 많이 좋아졌다고 DM이 많이 오더라고요. 확실히 이 리듬 그대로 잘 가지고 가서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몸을 만들어야죠. 안 좋아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안 좋아지면 이제 끝도 없이 떨어지고요. 계속 작년보다는 훨씬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아무래도 시합 준비를 하다 보면 제가 원래 이렇게까지 부담이 없었는데 그동안 내가 조금 시합을 안일하게 뛰었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 자, 이제 저거는 마무리를 하고 랩풀로 넘어왔죠. 요즘에 하는 방법이 약간 좀 달라져서 랩풀로 따면은 당겨놓고 너무 이렇게 뒤로 과하게 제끼면 안 됩니다. 잡은 상태에서 잡고 일단은 먼저 똑같이 당기죠. 당겨놓고 갈 때 살짝 앞으로 그대로 누르면서 자, 이런 식으로 방금 이제 한 동작을 보셨을 거예요. 그 당길 때 뭐 수축 이완 할 때는 별다르게 크게 다른 점은 없는데 너무 과하게 제끼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당겨놓고 이완을 하면서 이제 근육이 늘어나면서 살짝 앞으로 갔다가 다시 광배근을 먼저 잡아놓고 당겨준다는 점. 그 모션이 너무 과하면 안 되고요. 그게 이제 과하면 이제 댄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확확확 제끼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 사람 약간 살짝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조금 좀 특이하다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그런 동작을 저만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갔을 때 조금 더 광배근이 좀 많이 늘어나요. 이완을 조금 더 시킬 수 있거든요. 한 15개
12개, 15개 하면은 지쳐서 하지를 못해요. 등이 털려가지고. 애플다운 마무리했고, 이제 그립이 다르게 이제 맥그립으로 완전히 이제 아래쪽 하부 쪽에 먹이는 등 운동 할 거고요. 지금 뭐 상부, 뭐 중부, 하부를 다 건드리고 있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디테일하게 등을 해야 돼, 등이. 이제 보셨다시피 잡은 상태에서 완전히 아래쪽으로 누르는 느낌으로 끝까지 눌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영상에 잘 담겼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데 이제 그립이 바뀌었잖아요. 레프리랑 다르게 궤적이 여기서 약간 팔꿈치가 몸 쪽으로 많이 붙인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많이 떨어뜨린다는 느낌이고 잡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살짝 멀리 이렇게 그리고 올려놓고 살짝 앞으로 갔다가 스트레칭 해주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아래쪽에 포커스가 잘 맞춰지거든요. 몸에서 붙인 상태에서 당겨버리면은 솔직히 확실히 이두에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 조금 주의해서 운동하시면 하부의 불균감이 조금 더 좋으실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요즘에 정말 즐겨하고 있는 최애 운동. 이 원암 덤벨로가 정말 좋아요. 근데 제가 허리가 조금 그래서 안 했었거든요. 안 하다가 지금은 이제 30kg부터 살살 가볍게 하고 약간 벤치 각도를 이제 조금 살짝 세운 상태에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그 이제 대부분 보면 잡은 상태에서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저도 당겼을 때 이게 비틀었단 말이에요. 이게 비틀면 안 돼. 이게 비틀면은 오히려 더 제가 막 수축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비튼단 말이야. 더 막 느낌을 짜내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그대로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만 올려주면 끝인데 제가 조금 운동을 할 때 자꾸 비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허리가 할 때 조금 부담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부담이 없어서 한번 동작을 잡고 잡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비틀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비틀지 않고 수축과 이완을 모두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저기서 벤치에서 했고요. 이 40kg 원래 했던 무게 좀 해보고 싶어서 이제 조금 원래 제가 하던 각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가 원래 하던 각이거든요. 근데 역시 확실히 제가 진짜 모든 여러 가지의 등 운동을 많이 해봤지만 정말 원암 덤벨로우가 느낌은 참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살살 조심히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거의 운동 마무리 단계고요. 요즘에는 이제 허리가 조금 괜찮아서 데드리프트를 하는데 데드라고 하기에도 좀 약간 뭐한 느낌으로 하는데 약간 렉풀 느낌으로 운동을 하는데
랩풀과 데드리프트의 사이?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데드리프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허리도 좀 편하고, 좀 많이 이제 허리에 부담이 안 가고, 예. 확실히 기립근이나 등 쪽에 볼륨감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거라서 나중에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데드를 하면 멘트가 안 돼요, 멘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장난 아니네. 허리도 이렇게 하면 허리도 좀 편하고. 아무래도 지금 완전히 땅 데드라고 하기에는 이제 좀 완전히 땅이 아니잖아요, 지금. 살짝 올라가 있거든요. 예. 그 상태에서 등을 딱 잡아주고. 그대로 꼿꼿이 이제 상체를 편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이제 뒤로 제끼지 않고 위로만 딱 펴주고 다시 그대로 내려가고 광배근 잡은 상태에서 이러면 확실히 기립근도 이제 묵직하고 이제 등 이제 하부 쪽도 조금 자극이 좋은 것 같아서 이런 방식을 선호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허리 상태가 좋지는 않아서 루마니아는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좀 다리를 좀 많이 쓰죠. 네, 뒤에 다리 뒷근육이나 이제 둥근을 조금 쓰면서 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 부담도 안 가고 좋습니다. 자, 이제 운동은 마무리했고요. 네, 포징 한 번만.